며칠? 7월 9일 토요일입니다. 어제 남원에 돌아와서 남원 경찰서 도통지구대에서 센터를 치료하러 해주셔서 거기서 자고, 또 샤워도 하고 또 밥도 주시고 거기서 하룻밤 자고, 지금은 남원을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. 아침에 또 밥 먹고 가라고 하셔서 남원에서 제일 유명한 바카스 뼈다귀 집에 가셨어요. 가서 아침 11시에 오픈인데 저 때문에 8시 문 열어가 밥 한 끼 주셨어요. 또 주인분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또 달리 이렇게 고기 달리 보신할 수 있는 고기랑 직접 하신다는 또 누룽지까지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했습니다. 얻어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수입산 안 쓰시고 조미료 적게 쓰셔서 소화도 진짜 잘 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. 경찰서에서도 신세 너무 많이 져가지고 어제 너무 힘들어가 저기서 신세 안 졌으면 큰일 날 뻔했어. 날씨는 최고 덥지 씻을 때도 없지. 일단 태권도가 배야. 일단 끼니는 해결했고. 근데 빨래가 문제. 빨래를 어디 쳐야 되는데. 빨래하면 또 말려야 되고. 지금 빨래할 때를 들어가서 물어봐야겠어.